시선과 화합의 수단 빌레이 제14회 한세실업대 빌레이 대학 동문전. 오늘은 고려대와 국민대 24강전 1경기 제2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김만석 발단, 진행의 유종수입니다. 네. 고려대가 지금 1-0으로 앞서답니다. 네. 뭐 국민대로서는 어떻게 좀 뭐 작전을 어떻게 세운다든지 네. 어떤 묘책이 없을까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국민대도 만만치 않은 팀인데 강자들을 2국으로 좀 뺀 것 같아요. 아, 1국도 물론 만만치 않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강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승부는 두 번째 판, 바로 이번 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상금은 우승 500만 원, 준우승 300만 원입니다.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 3판 2선승제입니다. 대국 형식은 릴레이 대국이고요. 각 팀당 25분 타임아웃제. 초반 15분, 중반 15분, 나머지가 종반 총 50분입니다. 네, 사실 이 대학 동문전에 가장 선수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점이죠. 시간초가 페널티가 있습니다. 3분까지는 5집 단위로 공제가 올라가고요. 3분 넘어가면 시간패가 됩니다. 네, 지금 24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파웅님이 보시기에 어느 쪽에 좀 무게 중심이 간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번에는 골고루 잘 퍼진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러네요. 좀. 아무래도 예, 작년 4강이 서울대, 연대, 네, 그리고 또 이제 세안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이렇게 네 팀인데 골고루 퍼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러네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1회전에 뭐 고대, 연대 이렇게 부닥쳤거든요. 좀 뭔가 뭐 운이 없다 그러나요, 진 팀은? 네. 그런데 네, 올해는 말씀해주신 대로 상당히 좀 공평하게 짚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국에서 정말 뭐 1국에서 사실 포석에서 좋은 찬스를 놓친 게 좀 아쉽긴 한데요. 2국에서도 뭐 최선을 다해서 간다면은 좋은 찬스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생각보다 이게 매년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각 팀의 전력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반전이나 종반전 승기를 잡았을 때 과감하게 치고 가는 팀이 역시 승리를 거두는데 선수들이 그런 부담감을 잘 이겨내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대 과연 1-1 동률을 만드는데 성공할 수가 있을지 대국장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시선과 화합의 수단 릴레이 한세실업대 릴레이 대학 동문전. 국민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24강전 1경기 2국 초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2국에서는 1국에서 이제 국민대가 흑번을 잡았습니다. 2국에서는 이제 국민대가 100번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네, 국민대 최원배 선수입니다. 네, 국가 아까 83학번입니다. 네, 1국에서는 중장 때 나왔었는데요. 본인의 특기가 아무래도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2국에서는 초반으로 이제 바꿔서 나왔습니다. 고려대 1장입니다. 노비래 선수입니다. 국사 아까 70번입니다. 네. 고려대가 워낙 선수들 막강해서 출전 기회가 많지는 않으셨는데 그래도 과거에 전국대 우승 경력까지 있는 다른 팀에 가면 에이스인데요. 상대 강자입니다. 네, 2국은 릴레이 대국입니다. 각 팀당 2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총 50분입니다. 이제 초장의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속기파들이 많이 나오죠. 초반 때 시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중반 종장 선수들이 시간 압박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부담을 느끼죠. 1국에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국민대학교가 초장에 좋긴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을 했어요. 결국에는 시간 때문에 좀 그렇죠. 중반에 나온 선수들이 최원배 선수가 시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네요. 그 마음 아니까 최원배 선수가 아무래도 초장을 좀 더 빨리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보는 정통 모습이네요. 이제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요즘에 협공이 거의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뭐 동호인분들 바둑에서는 협공을 일단 하는 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협공을 한다는 건 공격적인 수고
구침을 한다는 것은 이제 수비적인 수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뭐 프로들은 이기는 게 먼저니까 수비를 먼저 생각합니다만 동호인 바둑에서는 이제 그렇진 않죠. 저하기를 두지를 않고 가네요. 네. 자, 일단 노비레 선수도 굉장히 이렇게 양걸침을 한다는 것은 양걸침 정석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수순도 복잡하고 변화도 상당히 많아서 이게 자신 없으면 두지 못하는 건데요. 역시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정석 선택이었고요. 자, 네, 날짜 달림, 네, 오랜만에 보네요. 아, 정말로. 요즘 프로들 바둑은 뭐 너무 그냥. 네. 가장 많이 쓰던 정석이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정말 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네요. 네, 여기 날짜도 가고, 네, 가자마자 여기 오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동네 기원에서 많이 보는 그런 수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하기는 젖혀가면은 괴로운 거 아닙니까? 네, 백이 이제 그런 수법이 있죠. 네. 근데 다만 이게 백 입장에서 자, 요 다음에 이제 손을 빼고 둔다는 거예요. 백은. 아, 네. 네. 기회가 되긴 하는데 흙이 이제 잽싸게 네, 지켜보았네요. 네. 네, 손을 빼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잡히는데 왜 안 두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바둑에서 돌이 잡히는 개수보다 네. 공간이 더 중요합니다. 아. 이건 잡혀봤자 돌이 공간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네네. 여섯 집에 불과한데 이쪽은 훨씬 공간이 넓으니까 두 점을 버리는 게 정수고 역시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최현배 선수도 역시 1급의 기량이 충분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양걸침 정석이 또 나왔습니다. 1급들은 양걸침 정석을 많이 두죠. 자, 여기서 이제 3, 4함에 들어간 게 있고 붙이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간단하게 두는 거는 똑같이 이쪽의 모양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 네. 원래는 이제 젖히라는 건데요. 그건 변화가 좀 복잡합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포석이 완료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은 이미 형태도 거의 똑같고 엇비슷하죠. 네. 네, 요게 두 개가 비슷한 거고 여기 흙의 집과 여기 백의 집도 거의 엇비슷해요. 여기 모양과 여기는 흙이 좀 나은데 덤이 있으니까 네. 네, 이 바둑은 뭐 여기서부터 바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유불리 따지자면은 뭐 덤이 뭐 좀 살아있는 바둑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국도 그렇고 이번 판도 이제 초반은 국민대 선수들이 잘 두고 있는데요. 역시 이거는 연습량이 좀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국민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모범 네. 교과서 나오는 포석같이 네. 진행이 되고 자, 있습니다. 아, 네. 어려운 수입니다. 현란한 네. 지금 감각을 네,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여기 선수들 이름 다 빼고 두면은 제가 뭐 신진서가 둔 줄 알겠습니다. 네. 노일의 선수가 이제 좋아하는 프로기사가 누구냐 이렇게 저희가 설문을 했는데 네. 신진서 구단을 제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네. 하셨어요. 보통 이제 노일의 선수 연령대 분들은 대체로 뭐 유창혁 구단, 조은영 구단 이런 전통적인 강자를 좋아하는데 그렇죠. 네. 네, 신세대 강자를 좋아하고 계시네요. 자, 이 선에 붙여온 돌을 네, 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거 잡게 되면은 요 하나 돌은 잡는데 이 선의 돌을 잡아봤자 일선으로 돌이 가니까 이게 두 집밖에 안 돼요. 밀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럽니까? 그래도 이 선의 돌은 잡지 말아라. 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상대가 이거 버리는 거 일부러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러 버리는 건 굳이 안 잡아요. 그냥 이렇게 둬도 별 게 네. 없다. 뭐 이런 얘기 같으네요. 네, 뭐 백도 일단 약점을 지켜놓으면은 뭐 백도 불만 없습니다. 네. 이게 워낙 좀 하얗게 부풀어 올라서 그러네요. 네. 네, 또 중앙 두기가 어려워요. 이런 게 뭐 별건 아닌데 네. 꽉 있는 게 있고 이 호구치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보기에는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참 그거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나중에 들여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이런데 활용을 많이 당합니다. 아, 나중에. 네, 그래서 역시 예, 돌고 돌아서 그냥 꽉 있는 게 좀 나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양을 이제 호구를 좋아하시는 아마추어들이 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꽉이 할 때가 더 좋을 때가 많겠네요. 네. 아 근데 지금 노일러 선수 거기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백 모양 두터우고 돌이 많은데 여기서부터 통째로 깨는 것은 약간 무리일 수 있는데요. 아, 그쪽이 살아간다 그러더라도 하중앙 네. 쪽에 꽤 모양이 좋게 나올 네. 것 같아요. 백이 바로 씌었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그나마 네.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아마 최현배 선수가 평상시 두는 거라면 생각도 안 하고 씌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역시 이게 부담감 때문에 그러네요. 네. 여기서도 한 칸 뛴 수도 역시 때리는 게 정수긴 했어요. 이렇게 공격하면은 백이 나쁜 네. 모양이 절대 아닌데요. 자, 그만큼 아직도 국민대 선수들은 좀 부담감을 안고 대국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둑이 백이 나쁜 건 아닙니다. 포석이 백이 잘 짜졌습니다. 네. 네, 지금 흑이 여기를 들여다봤어요. 네. 이제 지금 분위기는 지금 흑이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보통 여기에 정신 팔려서 후수 잡는 순간 여기 얻어맞아서 흑이 전체가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흑이 들여다봤다는 거는 계속해서 붙여가겠다는 얘기 같이 네. 보이거든요. 지금 백이 여기 둬서 그나마 흑이 좀 여유가 생겼는데 이었으면 거의 무조건 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이거 안 살리고 씌어가면은 곤란해요. 네. 지금도 백이 뭔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있죠. 네. 흑이 여기까지 두진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두고, 이제 여기 얻어맞으면은 네, 위험해요. 그러네요. 자, 지금은 빨리 들여다봐서 어쨌든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아, 그래도 지금 우변 네. 쪽에 안 뒀다는 거는 잘한 거죠? 네. 최현배 선수가 좋은 개를 날렸죠. 네, 네. 그렇습니다. 훨씬 좋은 개 날렸고, 자, 이걸로 이제 한 5대5 승부가 됐네요. 이제 밀어간 거는 두 점 머리에 맞으면 안 되니까 네. 뭐 늘든지 둬야 되는데 흑이 어쨌든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젖혔는데 호구 자리가 돼서 집으로는 흑이 한두 집 버는데 백이 호구 형태가 딱 아주 잘 잡혀 있어요. 네. 그렇다면 다시 제2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우리 나아가는 길에 딱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또 막혀버리니까 어쨌든 흑의 진로가 막히죠. 자, 근데 지금 흐름상 지금 최현배 선수는 여기서 좀 넘기고 싶은 네, 그런 분위기일 텐데요. 아, 네. 조금 좀 경직된 수죠. 아, 옆에서 에스코트 해주는 느낌이 네. 좀 들죠. 제발 한 칸 띄워주세요.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뭐.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기를 하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여기를 결정해 준 건 좀 아깝네요. 중장에 나올 선수가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자를 씌우는 게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안 두는 게 나은 거죠, 이럴 네. 때는.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네. 여유가 있어서 네. 백은 급할 게 없어요. 네, 지금 중앙으로 올라갔는데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흑은 흐름상 여기 둬야 되는데 예, 그러네요. 일단 중앙을 두둑이 막으면은 역시 이쪽의 모양이 좋아지죠. 일단 속기 바둑 이렇게 좀 시간이 없는 바둑은 일단 두텁게 둬야 돼요. 약점이 많으면 결국은 나중에 한번 실수 때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흑이 지금 이거는 벌긴 벌었지만 사실 치는 네. 저기 백도 기분이 나쁘지 않죠? 네. 흑이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데요. 네. 보통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좀 급해서 하나 더 가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쪽이 좀 만만치 않죠. 여기서가 국민대 가장 좋은 기획인데요. 일단 늘어야 되겠죠. 이거 안 받는 게 정수입니다. 들여다보고, 네, 들여다보고, 여기 이렇게 어느 정도 지켜버리면 모양이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뭔가 그쪽을 중앙이 너무 큽니다, 이거. 네. 이쪽은 받아도 몇 집 안 돼요. 지금 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둘 때 또 받는다는 얘기죠.
또 받아야 되는데 중앙에 돌이 흙이 흘러가니까 네. 백이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 하나 밀어놓고 안 두나요? 자, 이거는 호구자리에 당하면 더 아프죠? 네, 이거는 모양이 더 나쁩니다. 뭐 둔 이상 둬야 돼요. 네, 흐름상 뭔가 개가바둑이 내려가는데 그럴 것 같이 보이는데요. 지금, 네, 지금 어쨌든 근데 바둑은 백이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 초반 선수가 거의 죽은 방에다 둬버렸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형세 판단을 하고 두면은 지켜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예, 그 자리를 지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최현배 선수가 그래도 실력자라 이렇게 좀 허무 맹랑해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사실 이게 고려대 입장에서는 최호철 선수가 에이스 중에 에이스인데요. 아, 그렇죠. 지금 네. 중반은 할 게 별로 없는 바둑이 됐네요. 네. 두 선수가 이제 너무 시간을 좀 아껴야 되는 초장의 역할은 뭐 판을 잘 짜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을 일단 벌어줘야 되는 역할이 또 바둑이 내용 못지않게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속기로 두다 보니까 여기까지 두고도 시간이 너무 남았어요, 지금. 아, 정말 네. 거의 기록적으로 많이 두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은. 이래서 이기면 아주 잘한 거지만, 이래서 지는 네. 쪽은 아쉬움이 굉장히 크죠. 일단 뭐, 백이 어쨌든 나쁘진 않아요. 네. 지금 이제 국민대로선 잘한 거고, 고려대 입장에서는 판이 이제 복잡해져야지, 네. 우리 에이스인 최우철 선수가 뭔가 어떤 역할을 더 크게 할 텐데, 지금은 이제 끝내기이다 보니까 어떤 중장이 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지금 저 끝내기만 보면은 결국 이제 흙이 여기를 이제 두거나 여기 끝내기 여기를 둬야 돼요, 지금. 네. 괜히 이런 데 지키는 게 작습니다. 네, 중간 끝내기는 결국 한계가 있는 끝내기예요. 아, 작은 끝내기입니다. 네. 사실 지금 들여다봤다는 네. 거는 뭔가 지금 아주 낙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역시 이게 대학동문전에 여러 번 나온 선수와 네. 실전 경험이 이제 상당히 부족한 선수들은 이런 면에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네. 시간 사용이라든지 부담감, 컨트롤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네. 겪습니다. 초반전 종료 1분 전입니다. 아직도 1분이나 남았나요? 지금 다 초반전이 아니라 바둑 종료 1분 전 아닙니까? 지금 승부 보겠는데요. 지금 초반은 끝난 지 옛날이고 중반도 지금은 끝났어요. 사실 네. 하중앙 쪽에서 꽤 집이 한 30집도 네. 넘는 집이 난 것 같아요. 일단 초반전 종료 30초 전입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만만치 않긴 한데 덤이 일단은 네네. 약간이라도 부담이 되는 형세네요. 근데 끝내기 바둑이 됐습니다. 초반전 종료 10, 9, 8, 7, 6, 네, 5, 좌쪽은 네, 패를 4, 보류하고 네. 1, 아, 이제 정말 많이 돕습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단 릴레이, 한세실업대 릴레이 대학 동문전, 국민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24강전 1경기 2국 중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국민대 이장입니다. 박태호 선수입니다. 경제학과 76학번입니다. 네,
국민대에서 숨은 강자 중에 손꼽히는 강자고요. 그렇죠. 네. 가장 상대편도 굉장히 강자라 부담이 될 것 같네요. 네, 고려대 이장은 최호철 선수입니다. 뭐 고려대 핫하고 공이 나는 에이스라고 봐야죠. 네. 뭐 아마추어 시합에서도 우승 경력도 화려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중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최호철 선수가 이제 아마추어 중에서도 뭐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갖고 있는 강자라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끝내기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교과서 이 바둑 교과서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끝내기 거리가 할 게 많아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한 이런 거 잡는 거 이런 거 잡는 게 눈길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네, 네. 이런 거 이게 제일 작고 보시면은 지금 귀나 변의 끝내기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끄는 것이 일단은 흙이 일단 잘 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흙의 고민은 이쪽에 일단 뭔가 막긴 막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뭔가 두긴 둬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두면은 결국 여기서 15집이 나면 흙이 이기긴 합니다. 아, 네. 근데 15집까지는 날 것 같지 않나 보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흙이 좀 불리하니까 여기를 바로 지키진 않고 네, 뭔가 이제 상대의 어떤 실수를 좀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백이 약간이나마 유리한 바둑입니다. 신기하게 국민대학교가 전력으로 당연히 불리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실 텐데 네네. 바둑 내용으로 보면 일국도 유리했었고 일국에서도 지금도 네. 유리해요. 이게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전국에 있는 국민대학교 동문들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 돈 팀이었어 약간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사실 네. 네 국민대 최은배 선수나 박태우 네. 선수, 네 김철현 선수죠. 네. 네 정말 뭐 에이스로 손색이 없는 선수들인데요. 네, 자 원래는 이쪽을 둔다라고 하면 한 점을 그냥 잡는 정도인데 지금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자꾸 이제 비틀어 가죠. 근데 이제 아직 특별한 이득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둑은 최은배 선수가 판을 일단 잘 짠 거고요. 자, 여기 막았는데 백이 손을 빼야 돼요.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지금 깨러 가야 됩니다. 이쪽을. 당장 수가 나는 곳은 아니고 끝내기로는 뭐 아직 큰 자리는 아닙니다. 흔히 이제 끝내기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가 나보다 센 사람이 여기 하나 두면은 이게 뭐 수가 있나 없나 자꾸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손이 저절로 따라가죠. 네, 그래서 네. 수가 안 나는데도 괜히 겁이 나서 받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압박감을 이겨내는 게 끝내기가 또 만만치가 않죠. 네. 지금 여기가 제일 커요. 네. 이 바둑은 백이 여기 둔다면 최소한 백이 쉽게 지진 않을 겁니다. 이런 점인데요. 이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받았어요. 네, 원래는 흙이 손을 빼야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요거 두 집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앙 끝내기에 돌 잡는 수를 끝내기 때 많이 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작은 끝내기다 이거죠. 네. 이건 어쨌든 오늘도 잘 됐네요. 네, 잘 됐어요. 네. 지켜서 침착하게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흙이 한 70, 백은 한 60, 한 6, 7 나옵니다. 이 정도면. 네. 미세하긴 한데 어쨌든 백이 무사하게 끝내기를 한다면 백이 조금이나마 유리한 바둑인데요. 네, 덤내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네. 흙이 이제 좀 불리하다고 하면 하나라도 이제 벌기 위해서 네, 어떻게든 두겠죠.
자, 유리하다 생각하면 네테고요. 최욱재 선수가 지금 이바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크게 다음 수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는 한 집 득이긴 한데 나중에 백이 흑이 살아갔을 때 끊어지는 네. 수가 있는데 이걸 해두면은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득이 없고 느냐 저치냐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자, 분위기는 뭐 젖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느는 거는 쉽지 않아요. 네. 그쪽은 이제 중앙은 아예 안 살리겠다. 아예 젖혀버렸, 젖힌 수를 두려고 둔 건데요. 자, 백도 이제 다 뒀어요.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 이쪽 처리하고 네, 둘 때 이제 이쪽 끝내기 하면 무난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 뭐 크게 뭐 그런 큰 네. 끝내기는 별로 지금 남아 있지 않거든요. 네. 젖혀 있는 게 기본 여섯 집. 네. 여기가 여섯 집짜리. 네, 두둑게 갑니다. 네. 바둑이 좀 단순한 면도 있지만. 박태호 선수가 실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점점 최욱재 선수가 시간 사용이 팍팍 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좀 누가 봐도 좀 흙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 8집 났는데 백이 그 사이 이렇게 집이 난 거니까 네. 초반도 그렇지만 이 모양에서 백이 워낙 잘 됐어요. 중앙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흑의 실수는 아까 입구자로 들여다본 중앙 천원 네. 쪽에서 그쪽이 좀 네. 문제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여기 이수도 그렇고 너무 좁은데 한 점 잡으려고 둔 게 네. 작은 자리고요. 자 결국 변화를 꾀하는 건 흑이네요. 그러니까 느는 게 정수인데 결국 어쨌든 좀 불리하니까 변화를 꾀합니다. 날카로운 수 같이 보이는데요. 네. 아닌가요? 아니 좋은 수예요. 네. 지금 여기 왜 끊냐면은 이쪽을 받으면 수가 나죠. 네네. 끊는 것 때문에 여기 두고 이어야 되고 네. 그러면 세 수 대 두 수입니다. 그러네요. 네. 따라서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네. 반대로 쳐버리면은 자 이렇게 되시면은 흙이 하나 둘 세 개를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 차이가 날카롭네요. 나죠. 역시 박태호 선수가 이제 국민대회에서 굉장히 숨은 강자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네. 끝내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게 돌아 나가 넣으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나중에 흙이 우리 찝는 맥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도왔을 때 네. 맥이 있는 게 다 선수가 되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흙이 큰 거죠 그런 요 끝내기가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자,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젖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늘어야 돼요. 네. 흙이 도도 있죠? 여기 뛰어들어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자리인데 네. 네. 좀 젖혀 이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거 이게 참 괴로운 건데 원래 정수는 여기예요. 이렇게 둬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는 불리했다고 보고 뭔가 백의 틈새 찾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어야 돼요. 괜히 중국 들어서 또 여기 이으면은 이건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크죠. 네. 네. 항상 강자 강팀하고 둘 때 이런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뭐 이겨내야지 승리를 가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럴 때가 제일 떨리죠? 네, 네. 이어갑니다. 네. 이게 괜히 아무리 봐도 수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더 상대가 강자니까 뭐가 있나 없나 지금 겁나죠. 박태호 선수가 네. 네, 고민하고 있고, 고민할 시간을 벌어졌다는 게 최연배 선수가 아주 잘한 거죠. 쪽에는 아무 수도 없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원래는 흙이 이수가 좋은 수는 아니에요. 여기 오면은 일단은 집도 흙이 약간 손해인데 네. 여기 약점이 나중에 남아 있죠 이렇게. 아 네. 여기 약점 때문에 이쪽이 다 선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끊는 수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흙이 조금씩 괴로워지고 있는데요. 자 차이가 되게 크진 않습니다. 자, 흙은 지금 백이 사실 빨리 해놨어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좀 느는 게 최고 큰 끝내기예요. 지금은. 하변 쪽을 일단 네. 백감으로 쓸 수가 있겠죠?
백이 패를 좀 조금 진행을 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가 33집, 여기가 40집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제 58, 65, 흑은 65예요. 지금 네. 백이, 백이 둔다고 보면은. 100은 60, 65도 60이네요. 아, 네. 네. 미세하기는 굉장히 미세한데 5분 전입니다. 100은 어쨌든 이런 거 집이 없기라도 하니까 네, 어쨌든 어쨌든 100이 약간 유리합니다. 네. 네. 아주 미세한 네. 덤 정도 차이겠네요. 네, 그렇네요. 한 집 반, 100이 한 집 반 정도. 네. 네. 일단 박태 선수가 끝내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최우철 선수는 아주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상당히 저 자 네 집인데요. 그렇죠. 여기를 왜 안 했을까요? 지금 이걸 하고둬야죠. 하고둬야 되는데. 네. 자 이건 넉 집.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나서 여기를 뒀으면은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예요. 서로 똑같은 끝내기입니다. 미세한 하면 백이 유리할 것 같은데 약간 변수가 생겼네요. 네. 대신 선수권은 백이 가져갔습니다. 아, 정말 그쪽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네. 전에 네 집 끝내기. 근데 대신 흙도 여기가 똑같은 위치가 돼서 똑같은 모양입니다. 여기는 똑같은데요. 네. 결국 중앙바둑이 되겠네요. 이거 일단 흙이 먼저 끊어갈 듯 한데 중앙 처리가 어떻게 되냐가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끊어갔을 때 어느 정도 네. 또 득을 볼 수가 있을지 하는 네. 것도 변수겠네요. 자. 아, 네. 그렇게 갑니까? 뛰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흙이 이쪽이 이제 변수인데 크게 들어가는 네, 이게 뭔가 좀 잘못 둔 느낌이죠. 어우, 네. 중반전 종료 3분 전입니다. 마지막에 좀 흔들리는 좀 네,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이어놓고 했으면 이제 깔끔하죠. 네, 여기를 안 이어놓고 두는 바람에 중앙이 갑자기 커졌어요. 근데 다만 아직 모릅니다. 왜냐면 여기 약점이 있어요. 네. 이거는 좀 그 약점이 없어졌죠. 네. 네, 없어졌어요 다시. 네. 역시 이게 강팀을 이긴다는 게 참 만만치가 않은 게 그렇습니다. 네. 자 백은 어쨌든 여기를 둬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지 이게 네 집 끝내기라 여기 손에 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집인데. 자, 일단 여기 막아야지만 미세한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흙이 네. 천원 오른쪽 자리를 꽉 이어서 더 좀 버틸 네, 네. 좀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여기도 이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백이 여기 둬야 되는 여기 뺏기면 그냥 확실하게 져요. 흑은 최우철은 여기를 반대로 한번 둬볼까 지금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 패를 안 합니까? 네, 지금 패를 해야죠 이거는. 네. 나중에 이제 두 개를 놓고 따야 되니까 네, 흑이 또 점수를 네. 좀 올렸네요. 네. 중반전 종료 1분 전입니다. 아, 미세하긴 한데 뭔가. 국민대학교 마지막 그 한 번의 고비를 못 넘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뭔가 지금 계속 이겼습니다 하면서 두는 것 같은데 사실. 네. 뭔가 그러니까 뭐 이긴 건 맞는데. 네, 불안한 느낌이거든요. 뭐
뭐 이런 지금 이렇게 미세한 바둑에서 한 집 반, 두 집 반 보고 사실 유리하다고 보기에 좀 애매하죠. 네.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미세하면은 유리한 쪽에서 막 잡으러 가기 바쁜데 일단 두 대국자의 워낙 실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발상은 없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잔 끝내기 이런 부분에서 최호철 선수가 계속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반전 종료 10. 두 선수 뭐 종반에도 역시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크게 남은 게 없어서. 1. 중반전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한세 실업대 릴레이 대학 동문전, 국민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24강전 1경기 2부 종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국민대 3장입니다. 신재혁 선수입니다. 건축학과 86학번입니다. 네, 지금 1국에서도 종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끝내기가 국민대에서 가장 강한 선수로 보여집니다. 네. 네, 고려대학교의 3장입니다. 박찬우 선수입니다. 심리학과 1호 학번입니다. 네, 이번에 새로 주전으로 발탁이 된 선수로 보여지는데, 네. 저도 이제 처음 대국하는 걸 처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전력이 있지 선수 궁금한데, 역시 종장은 결국 끝내기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죠. 마지막 장면이 또 기대가 되네요. 중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흙이 중앙을 지킬 것이냐, 여길 둘 것이냐. 네. 이제 확실한 내 집, 중앙은 이제 불확실하다. 네. 끝내기 좀 ABC에 맞는 네. 선택을 했습니다. 이쪽 이제 이으면은 세수여서 받아야 되니까, 네. 모두 선수가 되죠. 여기 깨지긴 해도, 이렇게 깨져도 이제 넉집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넉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백은 빨리 이어야 됩니다, 여기. 예, 괜히 다른 데도다 흙이 따내면은, 이번에는 도도 네. 두 개를 안 둬도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충이니까. 네. 자, 빨리 이어야 됩니다. 아, 그거는 작은 자리인데요. 흙이 그래도 넘어갔어요. 네.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 여기를 잊고 빨리 중앙 깨야 됩니다. 이쪽은 깨는 게 좀 만만치는 않은데 결국은 이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 이제 연결하는 게 절반이 약 되죠. 그게 됩니까? 네, 나중에 이게 메워지면은 메워 받아야 되니까 자체가 득이긴 하네요. 네. 네. 신재혁 선수도 종장에 나온 선수들은 네, 이런 이제 세밀한 끝내기가 장점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흙이 여기 둘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내 집. 네. 내 집 너무 큽니다. 내 집 끝내기네요. 여기 둔 건 좋은 수인데 이어놓고 둬야죠. 네. 선수였는데요. 네. 네. 아까 흙이 여기도 이미 안 지켰을 때는 그냥 박찬우 선수는 중앙은 그냥 공배돼도 상관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대가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은 굳이 먼저 둘 필요도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네, 마지막 끝내기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100이 시간은 많이 있는데요. 아까 1국에서는 국민대학교가 시간 때문에 사실 졌었죠. 네. 근데 2국은 시간은 여유가 있는데 바둑은 좀 좋은 기회를 많이 날렸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를 당하면 상당히 또 아파요. 집이 또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집으로는 가장 큰 자리입니다. 네, 지금 이 형태가 이제 42집. 네,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도 잡고 여기도 한 점을 잡아서 네. 집이 꽤 늘어났습니다. 42. 백이 이제 이 끝내기를 좀 둘 수 있으면은 확실하게 좋긴 해요. 이제 한 집. 여섯 집이에요. 네. 48. 여기까지 55. 흙이 75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아, 네. 역시 다 같이. 아까 네. 제가 이 종반 들어가기 전에 60대 65로 흙이 다섯 집 정도 앞선다라고 했는데 지금 네. 65에서 75가 됐으니까. 집이 일단 많이 늘어났네요. 네, 10집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100도 여기에 맞춰서 10집이 더 늘어나야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쪽이 100이 이제 29집이에요. 네. 나머지가 33집이니까 62연절이죠. 몇 집 안 늘었어요, 지금. 흙이 10집 늘 동안에 100은 그 이상 늘리지 못했습니다. 자, 100은 어쨌든 빨리 여기를 이 끝내기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안에 두면 안에서 있게 되면 차이가 또 늘어납니다. 굉장히 차이가 네. 크죠. 네. 게다가 선수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네. 흙이 그 자리에 뒀는데요. 자. 일단, 네, 이게 넉집 자리를 선수인데, 선수가 되는 걸 반대로 뺏긴 게 일단 타격이 크네요. 아, 그러네요. 네. 뭐, 다른, 이걸 이어서 이제 도도 흙이 약간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일단 이 넉집을 날린 게 일단 컸고, 일단 요 두 점이 잡힐 동안에 백이 그렇죠. 또 손해를 본 게 또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중앙 쪽에 왜 선수 할 수 있는 네. 걸 놓친 것도 좀 했던 네. 것 같고요. 사실 뭐 바둑이 좀 불리하고 진 쪽에서는 사실 좀 할 말이 많은 건데 아, 네. 아쉬움이 많이 남죠. 네. 네. 할 말이 많고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하지만 결국 기회는 공평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평상시 바둑 둘 때는 다 잘 보이는데 역시 이게 TV로 나와서 두신다는 게 아유, 네, 프로들도 어려워하는 건데요. 역시 동호인분들은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네. 그냥 까매지죠. 네. 지금 제발 실수만 하지 말자 이 생각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이제 이게 나와서 곤란하신 게 뭐냐라고 여쭤보면은 대마 잡힐까봐 뭐 네. 쉬운 실수할까봐 거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은 이 대국 전날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박찬호 선수도 상당히 뭐 강자의 어떤 면모를 보여줍니다. 지금 네. 데뷔전 같죠? 네. 지금 이제 박찬호 선수가 이제 심리학과 학생이에요. 네. 고려대 심리학과 학생, 1호 학번. 나이가 26이니까 재학생 30살 이하 재학생들은 한 명 영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재학생 대표로 왔을 정도면은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자일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끝내기 딱 하는 거 보면은 중앙을 두지 않고 여기를 딱 한 점 잡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사실 그냥 막 두는 바둑이 아니죠. 아유, 이거는 원리를 알아야지만 과감하게 손을 뺄 수 있는데 과감하게 손을 뺐다는 거는 역시
그 박찬호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 때 네네. 굉장히 좀 예, 어린이 강자로서 네, 아주 뭐 탄탄한 네, 전문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두 집 다 뒀는데요. 이쪽은 서로 하나씩 나눠 갖는 거죠. 이제 고수들의 끝내기를 보면 자충수가 별로 없어요. 네. 찌르는 이런 식의 끝내기가 똑같다고 얘기를 해도 항상 자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밀어두는 게 맞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신재혁 선수도 이쪽을 그냥 잡은 것은 굉장히 그래도 끝내기의 어떤 기본 지식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두시는 분이에요. 자, 이건 이제 슬슬 공배를 메우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슬슬 메워지면은 메워 받아야 되니까 네. 상대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지금 다 두기도 했고요. 네, 여기 결국 한 집 네, 다 뒀습니다. 여기서 잘못 두는 게 이런 거 괜히 찔렀다가 수가 나죠. 그러네요. 네, 여기 두고 원래는 수가 안 나는데 이 수가 없다면은 그냥 찌르면 그만입니다만 괜히 한 집 없애려고 단수 치다가 도로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공배를 좀 안 두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신재혁 선수도 잘 두고 있는 겁니다. 국민대학교는 1국에서도 그랬지만은 네. 포석에서 상당히 우세했다가 네. 약간씩 뒤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는 네. 네. 지금 이 바둑은 물론 아직 네. 성부가 나지 않았지만은 좀 그런 좀 네.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중장에 나온 박태호 선수도 원래 최우철 선수를 상대로 네, 네. 뭐 좀 득점을 올릴 사람이 대학 동문전 선수 중에서 아, 그렇죠. 뭐 제가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 정도 강타자니까 어느 선방을 했죠. 네. 어떻게 보면 뭐 국민대 선수들이 좀 뭐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간 사용법, 네. 네. 또 어떤 결정적인 좀 기회에서 역시 승부 좀 걸어줘야 되는데 사실 머뭇거린다는 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경험 미숙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우철 선수 따님이 그렇게 또 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좀 소개시켜 주시죠. 아,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여자 프로 기사 하면 물론 다 최정 아실 테고. 네, 네. 요즘에 이제 뜨는 선수 김은지 선수죠. 네, 네. 근데 김은지 선수 바로 아래에 있는 또 천재 여자 네. 어린이가 최민서라는 어린이인데요. 아, 네.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좀 네. 최우철 선수 딸입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 피를 잘 이어받아서.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민서 그 어머님은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쨌든 네. 네. 최우철 선수가 바둑을 워낙 좋아하니까 잘 네. 두고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 네.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 안에 또 여러분들께서 곧 브라운관을 통해서 네, 많이 보실 것 되겠죠? 같습니다. 네. 네. 또 한국 바둑의 또 천재 여자 어린이가 곧 나올 그렇습니다.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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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어영부영 한 집 끝내기 다 뒀네요. 네. 시간이 이제 반 집도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바둑 자체 다 뒀습니다, 지금. 네, 시간 해제. 네, 대학 동문전에서는 정말 근래 보기에는 평화로운 동반했습니다. 네. 네, 지금은 모든 끝내기도 다 끝이 나서, 네, 근데 시간도 참 여유있게 남아서, 일단 시간 해제를 일단 하고요. 네, 이제 편하게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둑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끝내기에 어떻게 보면 승패를 떠나서, 자, 이 공배를 메우는 방법도 다 요령이 있는데, 항상 이게 자기가 먼저 수비해야 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흙은 여기 이렇게 공배를 메우는 것도 항상 먼저 지켜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끝내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결국은 먼저 돌이 메워지면 둬야 되니까 따는 거고 그렇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아주 두 선수가 매우 훌륭한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흔히 뭐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렇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끝내기입니다. 고려대 입장에서도 일단 첫 승에 기념할 수 있겠지만
국민대학교 선수들도 초반과 종반에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네. 물론 결과가 설령 좋지 않더라도 네, 내년에 또 더 좋은 성적 기대해도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차이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재혁 선수가 이렇게 끝내기 잘하는 건 저도 좀 몰랐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좀 더 종반전을 좀 오래 끌었으면은 할 게 많았으면은 네, 더 훨씬 더 본인의 기량을 더 많이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판은 좀 판이 너무 정리가 빨리 돼 버려서 그렇죠. 네. 네. 정말 신재혁 선수로서는 그렇게 할 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이게 아마추어 분들이 끝내기를 잘 둔다는 평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마흔집입니까? 백집이? 네, 마흔집. 지금, 네. 네, 그리고 12집 정도. 52집이죠? 네. 52집, 12집이니까 5집 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52집.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에서 뜯긴 게 5집인데 딱 그만큼 그러네요. 진 거네요. 네. 네. 네, 고려대학교가 흑 5집 반성을 거뒀습니다. 네, 고려대학교가 이국을 승리해서 2대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네, 일단 국민대도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내용면은 항상 거의 2대0, 거꾸로 2대0이어도 할 말이 네,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뭐 2대0으로 끝나긴 했지만 네.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을 텐데요.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국민대 입장에서는 1국과 2국 모두 다 초반을 네. 지금 고려대를 상대로 이렇게 우세했다는 것은 네. 역시 평상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점을 느끼게 그렇죠. 해줘요. 네. 네. 하지만 역시 중요한 승부처에서 좀 역시 힘있게 좀 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에서 압박감을 못 이겨 냈던 게 패인이 됐고요. 네. 근데 고려대 입장에서도 이번에 아주 성과가 있었던 거는 네네. 일단 박찬우 선수라는 새로운 얼굴을 발굴을 했고 네, 시험 그렇죠. 가동을 한번 해봤다는 거.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찬우 선수가 실력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어우, 정말 네. 침착하고 잘 두네요. 네. 네. 이제 올해 네 번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우승이 좀 떨어져 있는 고려대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또 좋은 성적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첫 번째 경기에서는 뭐 그렇게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 네, 계속되는 이제 대국들 얼마나 많은 이변들과 어떤 전투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